여러분도요, 여러분만의 스토리텔링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은 한옥을 글감으로 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을 해 보았는데요. 한옥과 같은 전통적인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창의로운 생각을 어떻게 뽑아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사물을 보고 먼저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이 전통적인 것 통해서 과거의 모습까지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까지 찾아서 현재로 연결을 해본다면 멋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깊이 생각하는 훈련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형식이 메인 것보다는요, 다양한 형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글쓰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에 메이는 것보다 새롭고 창의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여러분만의 스토리텔링에 도전해 보세요. 한옥의 살림집을 이루는 핵심은 바로 사랑채와 안채. 주로 남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던 사랑채. 집안의 가장인 남자 어른은 사랑채에 머물며 책을 보거나 손님을 맞이했다. 반면 여자들이 집안 살림을 주로 하는 공간이었던 안채. 안채는 여자 주인과 며느리, 그리고 딸들의 활동 무대였다. 식사 준비와 길쌈 등 집안의 온갖 일이 안채에서 이루어졌던 탓에 일반적으로 안채는 사랑채보다 규모가 컸다. 안채와 사랑채가 엄격하게 구분된 조선시대 한옥은 유교적 덕목인 남녀 유별을 반영한 것이었다. 네, 좋은 글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요리조리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멋진 속담을 가지고 요리조리 바꿔볼 텐데요. 오늘 어떤 속담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라는 속담이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 속담은요, 바로 서로 친한 관계가 있는 것끼리는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다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마 이 속담은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이 속담을 활용해서 현대식으로 나만의 속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속담,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먼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휴대폰 가는데 배터리 간다. 휴대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늘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멋진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짜장 가는데 면 간다. 정말 재밌고 딱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네요. 짜장만 있고 면은 없으면 섭섭한 정도가 아니죠. 결코 짜장면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 잘 찾았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둘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하니까요. 100점 시험지에 칭찬 간다. 100점을 맞으면요,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빛 가는데 그림자 간다. 빛이 있다면 언제나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빛과 그림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어떠세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보면요, 생각하는 훈련도 될 수 있고요, 자신만의 현대적인 속담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쓰기 비법 바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역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읽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스토리텔링 속에서도 이러한 공감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 속의 특정 인물은 모르는 이야기를 담는 등의 공감 장치를 사용해보세요. 읽는 사람들이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가장 뉴스였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올라갔다면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쉬움을 달래줄 오늘도 마무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리아, 오늘은 어떤 마무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보면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한번 빌려서 알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대되는데요. 준비한 거 보여주시죠. 1층 요리조리 글쓰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은 뚝뚝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올라갑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도 빼놓지 말고 꼭 오셔서 글쓰기 실력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리조리 안녕!